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벌어진 마스크 대란. 지난해 2월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강력한 단속과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60만 장을 유통한 정황이 포착돼 국내 산업용 마스크 업계 1위 회사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서 이른바 무자료 마스크 수십만 장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세청은 마스크 사재기에 의한 폭리와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허위 신고나 미신고 마스크는 이른바 마스크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나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최근 우리나라 3대 구호 지원기관 중 하나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약칭 희망브릿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희망브릿지가 수십억 원의 코로나 성금을 쏟아부어 사업 자격이 없는 한 보훈단체로부터 최대 200만 장에 달하는 불법 유통 마스크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희망브릿지가 코로나19 성금으로 사들인 마스크 구매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피사로부터 KF94 마스크 200만 장을 33억 원에 사들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희망브릿지가 사들인 마스크 중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식약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사가 다른 업체에서 구입해 희망브릿지에 납품한 마스크 수량과 희망브릿지가 피사로부터 구입했다고 자신들의 장부에 기록한 수량이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지난해 피사의 마스크를 판 3개 업체가 신고한 수량은 49만 6천 장. 하지만 피사가 희망브릿지에 판매했다고 신고한 수량은 3배가 넘는 132만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브릿지가 피사로부터 샀다고 신고한 수량은 이보다 70만 장이 더 많은 200만 장이었습니다. 희망브릿지 납품 과정에서 대량의 마스크가 무자료 거래로 유통된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취재진은 희망브릿지의 마스크를 납품했던 피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2019년 1월 자본금 2천만 원으로 설립됐고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돼 있습니다. 마스크를 팔 수 있는 의약 외품 도소매업을 신고한 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23일. 희망브릿지에 대량의 마스크를 납품하기 전에는 관련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취재진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피사의 이름 옆에 뜬금없이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간판이 같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층에 있는 뭐 회사가 막 여러 개 있던데 다 그냥 그 층은 그 14층만 처음에는 재향군인을 돌았거든. 예. 그 우리도 재향군인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시기쯤 돼가지고 그걸 바꿔보더라고. 아, 간판을 재향군인의 재향군인회가 피사로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설명. 피사와 재향군인회 측에 확인해보니 피사는 재향군인회의 마스크 사업을 위해 동원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저희들 저기 그런 거 안 하고요. 태양광 뭐 이런 거 좀. 마스크를 안 하시죠? 네네네. 네. 예전에 뭐 재향군인회 할 때 했었는데 근데 그 사업단 다 없어져가지고 예. 네, 지금 마스크는 안 해요. 거기 지금 저희 사업장 종료를 해서 예. 직원 자체가 없어요. 작년에 라는 업체 통해서 희망브릿지 네. 마스크 납품하지 않았나요? 아, 거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결국 지난해 희망브릿지에 33억 원가량의 마스크를 판매한 곳은 사실상 재향군인회였던 겁니다. 재향군인회는 한 해 80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법정단체입니다. 따라서 정부 승인을 받아야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국가보훈처에 확인해 보니 재향군인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스크 유통업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자료 거래가 의심되는 피사와 피사를 통해 거래를 주도한 재향군인회 모두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겁니다.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도대체 왜 희망브릿지는 무자격자에다 경험도 없는 재향군인회에서 30억이나 되는 마스크를 사들였던 걸까? 취재진은 최근 입수한 한 녹음 파일에서 이 의문점을 풀어줄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희망브릿지의 한 직원이 누군가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직원은 먼저 구호물품 구매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뒤 이제 좀 입찰 좀 하자. 어? 긴급 구매 그만하고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문제의 마스크 얘기를 꺼냅니다. 긴급 입찰을 하는 이유가 뭐냐? 떨어져라. 응. 가지 않은 사람. 제안군이네. 그거 아니, 다 지 사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향군에서 엮여가지고 그게 200만 장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소문이 바다해 벌써. 돌아버리겠어 나도. 그리고 무자격자인 재향군인회와 마스크 거래를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이어서 언급됩니다. 복지부때문에 총장이 거기랑 하라고. 거기랑 나도 내가 얘기하면 큰일 날 것들이 많아서 얘기를 못하겠어 진짜. 희망브릿지 전국 재고협회 희망브릿지 김정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김정희 사무총장은 문제의 마스크를 납품한 재향군인회 출신이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 비서실장을 했죠. 근데 원래는 재향군인회 직원은 그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자하고 더군다나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쓰려니까 홍보 고문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명령안 그렇게 내놓고 비서실장으로 변칙으로 썼습니다. 결국 자신이 일했던 재향군인회의 불법 사업을 돕기 위해 사무총장이 나서 30억 원이 넘는 국민 성금을 쏟아부은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취재진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먼저 피사를 찾아갔지만 피사 측은 자료가 이미 삭제됐다며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다니까. 그 시합 안전나라 자체에서 부서를 옮기면서 자기네들끼리 지나간 자료니까 없앴다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시각처에 확인해보니 피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삭제된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쪽에서 조금 오해를 하셔가지고 예. 희망브릿지 측도 역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계약 네네. 과정에서 사무총장님이 네. 지시를 하시거나 개입하신 적이 없나요? 어떤 업체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수백만 장의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정부에 엉터리 신고를 한 피사. 그리고 마스크 사업권이 없는 재향군인회의 개입.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 측과 거래를 지시한 희망브릿지 김정희 사무총장. 여기에 들어간 33억 원의 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모아준 소중한 성금이었습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조은일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